네, 안녕하십니까. 빡센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예. 오늘 날이 안개가 좀 많이 꼈습니다. 예. 그래도 기온은, 예, 선선해가지고 아주 일하기 좋고, 예, 안개가 껴가지고, 오늘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밥 든든하게 먹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감동했습니다. 처음부터 항정살 밑에 아주 국물이 살짝 있는데 볶은 김치랑 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항정살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스 가방에 시원하게 따로 되어 있는 와 도토리 무게 파채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무게 깨가루가 들어가 있고 파채까지 초장 양념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파채 아주 맛있습니다. 고기랑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예. 후라이에 파가 한 가닥, 한 개. 예, 어디서 다른 요리에 들어가다가 살짝 흩날린 것 같은 파가 하나 딱 얹어져 있고. 예. 역시 고기에는 된장찌개, 두부, 차돌박이, 각종 야채. 요거 약간 얼큰하면서 아주 구수하고 아주 맛있는 겁니다. 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감자가 아주 달달하니 먼저 씹히면서 와, 끝내주네. 밥이랑 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자의 부드러운 두부와 네, 양파, 호박 아주 달달합니다. 와, 후라이 오늘 유독 맛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맨날 맛있습니다. 후라이는 질리지가 않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 한 숟갈만 더 먹고. 건더기가 야채랑 감자가 아주 듬뿍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조그만 상 위에 올려놓고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댓글 달아주셨는데, 전에도 종종 네,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 의견 주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크릴판을 제작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판을 어쨌든 사이즈에 맞게 시작하면 핸들에 걸치고 먹어야 되는데, 한 손은 무조건 판때기를 잡아야 되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와,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365일 뭐 매일같이 밥 먹는데 한두 번은 사고 나지 않겠나 해가지고 밥 먹기도 조금 불편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자, 파채. 와, 파채 초장 양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도 손 바꿔가면서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도 한 상에 딱 올려서 먹으면은 보시기에도 더 좋고 저한테도 더 편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하면 제가 먹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양해 부탁드리면서. 파채 프라이. 프라이가 요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 또 파채 옆에 놓여 있는데 파채 양념을 살짝 묻혀가지고. 아, 좋습니다. 자, 아주 강력한 파채 초장 양념. 강력 추천드립니다. 파채. 초장이랑 뭐 깨가루, 깨소금, 그다음에 아마 참기름, 기름 조금 넣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넣고 그냥 버무려서 잡수시면 아, 끝내줍니다. 아, 항상 잘 보이죠, 이 자태, 아름다운 자태. 예. 여기에다가 올려왔네. 아, 금방 오돈차가 지나갔는데 옆에 문짝을 다 따고 컨테이너를 싣고 와서 쳐다봤습니다. 혹시 네. 제 차 옆으로 지나갈 수 지나갈 수 있나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아, 이게 파채가 아마 초장이 맞을 겁니다. 시중에 그냥 뭐 회사 먹으면 초장 주지 않습니까? 그거 그런 그냥 비슷한 초장 혹은 어쩌면 양념장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후라이 일단. 아, 맛있다. 혹시 이제 좀 음식 솜씨가 있으시거나 그런 양념장 네, 이렇게 더 맛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찾아서 초장에다가 제 생각에는 그냥 초장만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초장에 뭐 다른 거 살짝 가미해서 초장 양념장을 만들어가지고 파채에 넣어서 그냥 버무려 드시면은 간단하면서도 아주 맛깔나는 묵도 그냥 잡이 없습니다. 그냥 뭉탱이 그냥 예, 거침없는 스타일.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항정살이 지금 3점 남았다는 거에 아주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3점이나 더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어제는 날씨 정말 좋았습니다.
또다시 왕건이 갈수록 왕건입니다. 얘 진짜 무자비하네 이거. 아, 어제 날씨 좋아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예, 애기랑 집에 단둘이 데이트할 시간이 주어지는데 예, 바쁘게 뛰어다니기만 하던 예, 저한테는 예, 아주 뜻깊고 의미있고 예, 아기와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는데 어제 다행히 오전에 태풍이 잘 지나가고 그 후로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어제도 일을 할 만큼 하고 오후에 늦게 이제 퇴근했지만 여기랑 10시간 공원 가가지고 산책하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사진도 찍고 하니까는 아 가을이구나 날씨 좋구나 잠깐이지만은 소소한 행복함을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날씨도 좋고 명절도 다가오고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전에 뭔가 서운했던 거 아쉬웠던 거 뭐 고민거리들이 있으셨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명절을 또 9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9월 10월 올해 마지막까지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국물까지 아주 맛있게 먹었고 뚜껑 이제 뒤로 넘어가가지고 꺼내서 내가 힘들거나 어떤 고통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작았고 조금 냉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간간해서 어쨌든 내가 어떤 힘든 순간에 있을 때 갑자기 뭔가 상황이 달라지길 바란다기보다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좀 오랜 시간 동안이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약간 움츠리고 있었거나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좋아진다는 것도 조금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데 어쨌든 뭔가 뭐 이렇게 확 좋아지기를 바란다기보다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그냥 갑자기 그냥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저도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내가 뭐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게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우고 싶다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그건 그냥 내가 안고 가는거나 가야 되는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그냥 고통이구나 인생은 고통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그 달콤한 인생인가? 뭐 황정민이 인생은 고통이야 이렇게 얘기했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갑자기 뭔가가 바뀌길 바란다기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하고 그걸 하나씩 쌓아나가다 보면은 그냥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정신없이 내가 뭔가를 몰두해가지고 뭔가를 그냥 잘 못하더라도 꾸준히 그냥 계속 해나갔을 때 시간이 지나갔을 때
내가 예전에 과거에 크게 생각했던, 고민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아니라 좀 작아져 있구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이지만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좀 발전해 있구나. 알게 모르게 하나씩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명절 잘 맞이하시고, 명절 이후로도 또 파이팅 하실 수 있는 날들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도 맛있게 먹었고, 다들 수요일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